티스비디오 스폰서 바이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시입니다. 전원이 부족해서 서버 동작이 불안정합니다. 요즘 BEC는 작고 가볍기까지 하네요. 세상 참 좋아졌죠? 부족한 전원을 채워줄 BEC를 넣어줄게요. 플라이트 컨트롤러 전원 보드에 BEC를 연결합니다. 수신기에 전원선을 연결하고 전압은 5V로 설정합니다. 과연 동작이 잘 될까요? 프린트한 것은 이렇게 합쳐줍니다. 참 쉽죠? 오래된 헬기에서 13년 된 자이로를 추출하고 무겁네. 방진 테이프도 무겁네요. 개발 단계인 만큼 무거워도 일단 꼬 합니다. 비행기 하단에 자리를 잡아주고 자이로 선들도 재단을 합니다. 자이로 서버선과 감도선을 수신기에 연결하고 납땜은 좋아, 자연스러웠어. 라이트로 살짝 뜨거. 얼른 동작시켜 봅시다. 회전하면 헤딩락 자이로가 요 동작을 합니다. 가벼운 PLA를 구매했습니다. 검정색은 열에 잘 녹아서 초기 테스트용으로 사용합니다. 리프트 팬 딱공인데 처음 치곤 잘 뽑혔네요. 본드로 강도를 올려줍니다. 검정색은 역시 스크래치에도 약하네요. 서포트 제거는 내려치면 쉽게 됩니다. 네, 이럴 줄. 이렇게 동작하겠죠? 서버 마운트를 내려쳐주면 가벼운 PLA라서 강도가 약한데 테스트해 봅시다. 비행기는 가벼워야 해서 어렵네요. 한 개의 서버로 7개의 도어를 동작시켜야 하기에 볼 베어링 로드가 필수입니다. 헤이헤이. 주인 잘못 만난 10년 된 헬기에서 볼 베어링을 추출합니다. 올 것이 왔다. 2턴 줄톱이 파손되어 새로 구매했습니다. 리프트 팬 딱공을 열어줄 링키지를 만들어줍니다.
최첨단 기계로 정확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과연 잘 동작할까요? 얼른 분리하고 붙여봅시다. 비슷한가요?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Way는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의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4와 6 레이어 PCB 가격 인하를 했고 CNC, 시드메탈, 인젝션 몰딩,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로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PCB 디자인 대회를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전하세요. 상단 도어 받침대를 뽑아주고 내리쳐 줍니다. 어허! 윗다꿍은 수직 이륙 시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볼 베어링을 여기에 더 크게 뚫어주고 여기 아! 접을까? 2mm 카본봉으로 경첩을 만들어줍니다. 반대편 딱공도 쉽게 내려쳐주면 간단하죠? 볼링크 로드에 카본봉을 꽂아주고 조심히 결합해주면 링키지 길이가 약간만 오차가 나도 양쪽 도어가 삐뚤어집니다. 비슷한가요? 한 개의 서버로 7개의 도어를 동작시킵니다. 윙팬 노즐의 바람이 수직으로 분사되지 않아서 에어 디플렉터를 3개로 늘려줄게요. 별것 없죠? Let's do this. 바람개비를 만들어 윙팬 바람 방향을 확인해 볼까요? 3mm 카본봉으로 리프트 팬을 고정시켜 줍니다. 수정이 필요한 곳은 임시로 고정을 하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완전히 본딩합니다. 이륙을 위해 자조 위치 변경하는 곳은 테이프로 자리만 잡아줍니다. 하단 여우 자이로 받침대는 떨림의 약함으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전진 비행 전환 시 리프트 팬은 몇 초간 동작함으로 늦게 닫힙니다. VTOL 모드에서만 요 서버가 동작합니다. 비행 테스트 시 사용할 손잡이를 만들어 줍니다. 언제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합니다. 튼튼합니다. 카본봉 6mm이면 충분하겠죠? 피치와 롤, 여우 테스트 시 유용해 보입니다. 짜자잔! 출격 준비! 엔진 점화!
3 프로? 위험했다. 배터리도 뜨겁고. 라운드 2. 어? 이젝트! 이젝트!